저는 심, 이름은 쿵. 안녕하세요, 심쿵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심장이 쿵 하셨죠? 히히, 맞아요. 저는 우리 집에서 사랑둥이 역할을 맡고 있어요. 뭐든지 잘 먹고 잘 자는데 먹을 때는 건드리지 마. 아! 가끔은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먹어서 언니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했었어요. 언니 화장품을 먹어버렸지 뭐예요?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 그리고 이쪽은 제 친구 흰둥이예요. 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움직이는 법은 아직 못 배운 것 같아요. 제가 꾸준히 알려주고 있어요. 언니는 맨날 저를 이러쿵 저러쿵 꾸며줘요. 언니, 내가 인형같이 이쁘긴 하지만 인형이 아니야. 나 피곤해.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억울했던 적이 있었어요. 언니가 제 털을 이상하게 잘라서 완전 다른 강아지가 됐었어요. 간신히 조금씩 길러서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왔답니다. 언니, 우리 미용은 미용실 가서 하는 걸로 하자고. 알겠지? 지금까지 매력 만점 귀염둥이 심쿵이었습니다. 다들 심쿵하세요. 히히. 안녕하세요. 7.5kg 뚱냥이 모모예요. 누나는 맨날 살 빼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제 모습이 너무 좋은걸요. 그냥 계속 뚱냥이 할래요. 세상엔 맛있는 것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멍청한 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누나가 간식을 가져오면 바로 똑똑한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모모, 손. 이것이 바로 모모의 세상 사는 법. 누나는 저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입히고 씌우는 재미로 사나 봐요. 가만히 있어도 매력이 넘치는데 이런 거 또 한번 써주면 큰일 나는데 귀엽죠? 뀨! 자고 나면 먹고 싶고 먹고 나면 자고 싶고 제 인생 가장 큰 낙은 잠과 밥이에요. 그래도 가끔은 산책도 나가요. 고양이 산책 나가는 거 처음 보셨죠? 그 힘든 걸 또 제가 해냅니다. 저는 동생도 있어요. 이름은 치치인데요. 이 녀석이 아주 쪼만했는데 어느새 쑥쑥 크는 게 아주 기특해요. 저는 동생 치치와 그리고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누나랑 평생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